수아, 네, 안녕하세요. ECK 교육의 더 바른 캄보디아어 스텝 1 강의를 맡고 있는 김여진입니다. 네, 오늘은 2강의 예비학습 두 번째, 다리 자음의 발음과 쓰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리 자음의 발음과 쓰기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자음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본자음의 소문자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본자음의 양옆과 아래쪽에 위치하는 형태로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 자음은 하나의 단어에 두 개의 자음이 연달아서 발음이 되거나 표기를 할 때, 본자음 두 개를 같이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자음에 다리 자음을 연결해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 자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